기우는 거 나는 이미지 보는데 뭐 대사를 원전하려 안돼! 이 미친 도라이 새끼야 그만! 루피온 이 새끼 라즈니스 날개 돌 뜯었잖아! 어디로 올라가! 그만 올라가! 그만! 반년의 시간 동안 한 시청자분의 꾸준한 어필로 니나브 서버의 서머너를 만들었으나 곧바로 방치합니다. 보상을 위해 스토리 익스프레스를 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은데. 아 근데 딜로와도 힘든데 수익은. 아 씨. 그러다가 돈 주고 시키면 어떡해요? 수익이요? 1분당 1,000원입니다. 1분당 1,000원 혹은 1,000골이에요. 농담으로 내뱉은 말에 사람들이 진심으로 후원하기 시작하자 망함을 감지합니다. 총 995분 분량 달성으로 노방종 서머너 스토리 익스프레스 미션을 완수하지만 또다시 6개월을 방치하는데. 아 어제 아 나 방송 끝나고 1시간 동안 약팔이 당했어. 와이프가 서머너 졸라 좋다고 서머너 한번 해봐라고 해가지고 그 상소 서머너 중에 마리린 안 넣고 마력 방출 채용하는 서머너 봤어요? 좋긴 좋더라 사이클이. 실전성 졸라 어마어마한 것 같던데? 그놈의 서머너 오랜만에 한번 돈 먹었던 서머너의 시간이 움직인다. 야 이거 50만원만 충전 좀 하자. 나 허락 좀 받고 올게. 아니 수구바 내 돈인데 내가 왜 허락 받아. 그냥 충전해. 아니 근데 아니 와이프 서머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졸라 개꿀이긴 하던데. 상쇄해야지. 아니 교감을 할 이유가 없던데요. 교감하시던 분들은 진짜 아쉽겠지만 교감은 이번에 죽었다고 봐도 될 정도야 그냥. 진짜 개색이네요. 맨날 사진 기사였는데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 카단이 아직 안 돼 있구나. 아 그니까 그게 무한자이아가 쩔더라고. 많이 바쁘지만 고점 보는 두소킹 마리린 5멸 6홍 VSP면 플러스 카운터 2개로 편하게 방출 4멸 7홍 택길입니다. DPS는 1640 기준 2에서 300만 차이 났어요. 2에서 300만이면 좀 크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마리린 뺀 사이클로 한번 가볼게요. 아 아니 지금 받았어 빌드 받았어요 지금. 안돼! 안돼! 오 맛있는데? 잠깐만 이거 치명률 계산 좀 때려보자. 몇 나오냐 이거? 환각 28%지. 아 80 나오네 80. 와 이거 97돌 효율 미치겠는데 이거? 이거 97 있으면 특신이 낫겠네? 이걸 뭐 어떻게 써야 알차게 썼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20만 골만 좀 사고. 아 86 좀 아쉽다. 이거 일단 악세 먼저 채워야 되는데 이거 악세 어떡하냐? 아니 왜 목걸이에 상소야 이거? 근데 목걸이에 상소 들어간 게 제일 싸다고 치면은 수바 이거 좀 피곤한데 지금? 반지 하나를 품질 좀 낮춰봐라고? 얼마냐? 오케이 일단 요렇게 가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갈아타면 되겠다. 각인 완료. 어? 숙련 괜찮아? 상술이 배 좀 가르자. 우리 경명돌 126개 감사합니다. 상호 16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보석도 감사합니다. 야 앉은 자리에서 보석을 갖다가. 저 이제 실링 캐러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자 카얀겔 하드 가실 저랑 비슷한 스펙 찾습니다. 방제이다. PN이 좀 맞추기가 많이 빡세? 해보면 안다고요? 티발롱 소리 자동으로 나온다고? 아 야! 3원으로 TN 맞춤 발 리우 리은 TFT. 아 이거구나. 이 맛이야. 방출이 안 맞을 수도 있구나.
고창 포지션만 좀 신경 좀 써야겠다. 이거 마우스 포인트를 너무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이거 좀 불편하다. 좀 낭낭하게 해줬으면 더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고창 한 발짜리로 못 바꿔주나? 트라이포드에 왕고창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고창 한 발 나가는 거 뭔지는 아는데 약하잖아. 그거 안 쓰잖아. 왕고창이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요? 맞냐? 와우! 가만 있어! 어디 갔어? 그만! 그만! 그만해! 아, 나 진짜 개똥 같은 거 이거. 이끼는 비핀다. 정신을 차려. 이끼는 뭐 쉬운 게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안돼! 이 미친 도라이 새끼야 그만! 루피온 이 새끼 라즈니스 날개 돌 뜯었잖아! 어디 올라가! 그만 올라가! 그만! 안돼! 안돼! 이 새끼야! 이 새끼 이건 사람 다 있다 여기! 아이일에서 자이아 쓰는구나 완전히 이해했어. 아준네 웃겨서 커피 마시다가 바닥에 뿜을 뻔했네. 개같은 애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랑 비슷한 레벨 때 유저분 모시겠습니다. 눈깔 양보 좀요. 고맙습니다 능지박살님. 아 꼬장님 기름병을 읽었네. 아니 고창을 끊으면 안 되는데. 아 나 이 고창 진짜 준내 고대의 창이야. 현대의 창은 없습니까? 이엠백 이거 하늘에서 만들어서 떨어지냐. 이거 뭐 하늘 왼쪽에서 하고 있어. 저마보다 느리잖아. 하늘에서 운석을 소환하는 내가 운석이 더 빨리 떨어져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 속 시원하다. 솔직히 캐스팅 땡길 때 마우르그가 창으로 꼽아서 샤오 빙외 지는 거 보고 싶은 수정자는 개추 크크. 이끼 어디 갔냐고요? 아 맞다! 아 이끼! 형님 진지하게 니트 추천드립니다. 히난나 때 각성기 쿨 안 돌려. 서머너는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돌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사이버 고문이. 맞아라! 빠세! 그렇지! 야! 개같아! 이거 누구야 이거! 아이 대가리를 돌려요. 방금 좋아하자마자 놓고 장난이더만. 삼각피도 알파가 보낸 탑자 같은데. 모여든 사무친 비가 모든 것. 들어가자. 겁나 재밌겠다. 사방에 퍼져 있네. 끄끄끄. 지금요. 저 악마를 제거해야 합니다. 반대? 또 이끼늪이요? 야야야야 방어력 감소함! 이끼늪이야 이게 이끼늪 이끼늪! 처음에 안 들어갔다고요? 아 나 서브는 안 해. 나 오늘 캐나갈 거야. 농담. 이끼늪 최선을 다해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끼늪. 자 이끼늪. 아 가족사진 온! 좋습니다. 이끼늪 없는 서머너 가족사진 온. 피는 안 넣어서 파티원들 깎았네. 역시 개고수. 아 까비야. 아 방금은 솔직히 까비지. 어차피 아든 안 찰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자이아로 돌려서 막타 때리려고 했는데 조금 늦었잖아요. 이 서 알모사 조용히 하세요. 진짜 가죽 보내버리기 전에. 아니 맞잖아. 아니 맞잖아요 방금. 어차피 지금 얘 이름 뭐였죠? 아키르 오기 전에 자이를 한번 터는 게 맞지. 티엔도 못 잡으면서 목소리만 크시네. 리은 키에키 파괴 머신인가요? 간다! 아! 발바닥 온!
혹시 가즈아 팔바다! 팔바다! 타겟머신 드가다 3630 기준 270명원짜리 발전 팔바다! 요간뽕뽕이입니다. 팔바다! 오씨가 뭐야? 발바닥 아니야? 발바닥! 서머너는 파괴왕 발바닥! 고창 대붕이면 파괴가 이해 발바닥! 형, 야부사는 발바닥! 온 것보다 돈에 달달한 발바닥! 단가 두 배 발바닥! 어때요? 컷! 어딨어? 아, 잔열 납배됩니다. 납배돼요. 이 정도면 지금 아주 준수한 겁니다. 이 건슬분은 건슬이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장인입니다. 네, 자, 진짜로. 건슬 내부요. 눈치가 없으면 징역 보내야 됩니다. 보상휴가 감사합니다. 건슬 장인님께 풀이 들 때마다 나와서 치적 발라주고 다시 들어가라고 해줘. 건슬님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치적 좀 발라주세요.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간다! 이끼는 다 들어갔다. 이분 오늘 방송폭 왜 이렇게 좋음? 전폭 대북 이거 고창 이끼는 이끼는. 다시 이거 방출 물 그거 고창 오징어 컷 점포 이거 동그란 거 이거 됐어. 휴. 아 너무 쉽대. 숲다 수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추. 야 근데 이게 이동기 하나인데 약간 좀 그렇게 불편한 감은 없다. 이거 이동기 쿨타임 2초 줄어든 게 좀 큰 듯? 카멘가 바크크크. 이거 같이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